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팔굽혀기 300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숙소 왔고요. 이렇게 출장이 많거나 이제 무언가 운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은 이것만 하세요. 팔굽혀펴기 300개 아니면 100개 정도만 해도 이게 몸에 근육의 활성화를 충분히 도와줍니다. 팔굽혀펴기 가슴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팔을 이렇게 썼을 때는 가슴을 많이 쓰지만 이렇게 넓게 잡았을 때는 등의 수축과 어깨 가동성을 어깨도 쓸 수 있고요. 등도 조금 씁니다. 전체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팔도 당연히 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체 빼고 하체에도 약간 힘이 들어가긴 합니다. 아무튼 일단 300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걸릴지 오랜만에 이렇게 찍으니까 모르겠네요. 300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중간중간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려요. 일단 가볼게요. 일단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먼저 가고 또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두 가지 모션으로 할 거예요. 열 스물 30개였습니다. 30개. 50개. 50개 했고요. 이제 조금 쉬고 해줄게요. 50개만 해도 숨이 차네요. 이게 100개는 금방 하는데 한 150개 넘어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계속 가볼게요. 총 70개. 230개 남았습니다. 괜히 300개 한다 그랬네. 밥 먹고 이렇게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총 90개. 210개 남았습니다. 바로 빠르게 10개 해줄게요. 이렇게 100개 해줬고요. 200개 남았습니다.
아침에 너무 힘드네요. 후. 이게 펠비스 펴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저처럼 됩니다. 조금만 해도 힘들어요. 100개만 해도. 옛날에는 100개 너무 쉽게 했는데 안 하다가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계속 해볼게요. 120개 했습니다. 120개. 120개 했고 나머지 계속 진행해 볼게요. 나머지 180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0개는 140개. 160개. 160개에서 160개. 예, 다른 운동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출장 왔을 때, 이 저 같은 직장인들은 이렇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못했을 때 팔굽혀펴기 300개만 하면 다 끝납니다. 300개 강추 드립니다. 후, 140개 계속 진행해 볼게요. 180개 했으면 180개. 200개 했습니다. 200개. 이제 100개 남았어요. 이제 100개는 좀 천천히 할게요. 죽겠네. 100개 할 수 있다? 오케이, I can do it. 220개 했어요. 220개. 230개, 70개,
아이씨, 70개 나왔습니다. 와, 보세요. 보세요. 땀이 나요. 보자, 펴기. 230개 했다고 몸에서 땀이 납니다. 그리고 가슴 펌핑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삼두도 욱신욱신 거리고 어깨 쪽도 약간 과열이 된 것처럼 뜨뜻한 느낌이 납니다. 등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아주 좋아요. 나머지 70개도 한번 파이팅 넘치게 해볼게요. 250개. 50개 남았어요. 50개. 5, 10개. 와우. 후. 아, 너무 힘들다. 삼두가. 장난 아닌데, 펌핑이? 장난이죠? 장난 아닌데? 좋습니다. 50개 진행해 볼게요. 나는 할 수 있어. 예. 하면 다 돼. 할 수 있다. 오케이. 270개 했습니다. 30개. 30개. 30개 남았어요. 난 할 수 있다. 290개야. 10개 남았어. 이번 팔이 내 팔이 아닌 것 같아. 너네 이름 뭐야? 너네 이름 뭐니? 너네 이름 뭐야? 뒤지게 써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 10개 이제 끝까지 가볼게요. 내가 누구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300개! 다 했습니다. 펌핑! 나이스! 이렇게 300개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없어요. 단지 많아 보이는 개수일 뿐이지 도달하면 별거 없습니다. 모두 렛츠고 정진하시죠.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챌린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힘드네. 빠잉.